9평 법학 지문 어려워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극한 지문 법학, 여기 맛보기를 눌러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맛보기 파일에 중요한 걸다 넣어뒀어요. 이 파일만 잘 공부해도 법학 지문 정답률이 쑥 올라갈 겁니다. 자, 제가 주의할 점 3개를 적어놨는데, 첫째, 법조문은 원칙을 제시한 후에 예외를 덧붙인다. 심할 때는 예외의 예외도 덧붙인다. 따라서 원칙이 단정적으로 탁 제시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뒤에 예외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고, 그 예외가 나왔을 때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예외를 뭐 거의 100% 문제화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9평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법조문은 반대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반대 해석이란 A인 경우에 B 한다라는 문장을 A가 아닌 경우에는 B 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러한 해석은 논리학 등의 철학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과학 지문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성립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 지문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반대 해석 사례를 보면은 미성년자는 혼인할 때 부모 동의를 얻어야 돼. 아, 그럼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는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구나. 이러한 해석이 반대 해석. 실제로 법제처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토지가 등기가 안 됐으면 신고해야 된다. 근데 반대 해석하면 뭐라고요? 등기 됐으면 신고 안 해도 돼. 엄청 간단하죠? 시험에는 지문의 법조문을 반대 해석한 선지가 나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건데 정의, 행위 주체, 법조문을 적용할 조건 상황, 그때의 효력, 예외 등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법학 지문 많이 풀다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게 돼요. 이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맛보기에 다 실어놨거든요. 해설 엄청 자세하게 해놨어요. 법학 지문이 어려웠다면 꼭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볼게요.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아, 이거 약간 동어 반복이에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대가 없이 무상 넘긴다, 처분한다,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행했을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 재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넘긴 그 사람, 그리고 무상 취득자,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 재산을 넘긴 그 결과가 범벅 뒤집힐 수가 있다. 언제? 왜 그럴까요?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지문을 좀 와닿게 읽기 위해서 이 무상 처분자를 아버지라고 할게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되겠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반대 해석하면 아버지 사망 전에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유류분이 뭘까? 설명이 안 됐어요. 뭐 대충 유산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니까 무상 처분자, 아버지가 피상속인이래요. 토막 어휘특강.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어디 적을 필요 없어요. 집중해서 보고 이해하면 기억될 겁니다. 피땡땡이란 단어는 땡땡을 당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해는 손해를 당하다. 피습은 습격을 당하다. 피사체는 사진 찍힘을 당하는 물체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자, 이것도 전부 시험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피면접자는 면접을 당하는 사람, 피고용인은 고용을 당한 사람, 피훈련자는 훈련을 당하는 사람, 피착취 계급은 착취를 당하는 계급. 참고로 영어에서는 뭐뭐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요. 인터뷰이, 임플로이, 트레이니. 이 내용도 지금 즉시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속인, 피상속인은 피의 일상적 쓰임이랑 조금 달라요.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을 하는, 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을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정의해버려서 그런 건데, 지문 읽을 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유류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지금 이러한 서술은 6월 모의평가 이중처분법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가상의 결과, 이걸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던 지문이죠. 하여튼 그럼 반사실적 이익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유류분이다. 자, 지금 정의가 나왔는데 정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자, 지금 핵심은 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무상처분을 했는데 이게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어떠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유류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10억이었는데 그걸 무상으로 전부 다 기부했어요. 그러면 저의 유류분은 얼마죠?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제가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10억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 지금 2분의 1밖에 없죠. 아, 그래서 제 유류분은 5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지금 요 이익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탁 줄여 쓴 거죠. 이 반사실적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상속 개시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재산 가치에다가 더하기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해야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탁 나오죠. 오케이.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일부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피상속인 아버지가 상속 개시 당시 사망 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 한자어로는 제하다 그래요. 제한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최종적으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보장해 주는 거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반환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더라.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 물건이나 주식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 원칙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 나온다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또한 예외 두 번째입니다. 반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원칙은 물건이나 주식을 그대로 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있으면 돈으로 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게 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원칙대로 물건을 통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돈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물건을 통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이럴 때 뭐 물건을 가위로 잘라서 받아야 되나?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유류분권자는 저고요. 유류분 부족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3억이야. 야, 3억짜리 물건 뭐가 있을까요? 골드문트에서 사마디라는 오디오 시스템을 사면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저는 물건의 가치 3억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 1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3분의 1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있더라. 어? 근데 이 3분의 1을 어떻게 반환받지? 아,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지는데 아, 결국 내가 반환받는 것은 소유권을 반환받는 거구나.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요 3억짜리 스피커에 대해서 3분의 1만큼의 지분, 소유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스피커가 팔리면 저는 그 판매 대금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물건 중에 한정판이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자동차나 휴대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를 그 기준으로 삼냐? 자, 답변.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를 시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흐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류분의 취지 뭐였어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은 뭐예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무상처분이 없었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받는 거죠. 아,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더라. 지금 이 정보는 따로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유류분의 정의로부터 이것의 취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다만하고 예외를 얘기하는데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때에도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잖아요.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물건을 무상취득한 사람이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시가 상승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다면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과다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따라서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이 가상의 결과를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가? 이 취지를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시가 상승이 있었다면 이거를 빼기 위해서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지금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으로 받으려는 상황이죠. 지분 소유권으로 받을 때는 그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있었든 말았든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글의 흐름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상취득 당시 3억이었던 스피커의 가격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으로 상속 개시 당시엔 6억으로 시가가 올랐어요. 이때 제가 받아야 될 유류분 부족액은 1억이라고 합시다. 상속 개시 당시에 물건의 시가 6억을 기준으로 제 지분을 계산하면 6억 중 제 유류분 부족액 1억이 차지하는 비율 6분의 1이 제 지분이 됩니다. 이 지분을 통해 반환된 액수가 얼마에 상당하는지 계산해보면 6억짜리 물건의 6분의 1의 소유권 1억이 딱 나오죠. 이는 유류분 부족액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유류분 부족액 1억을 지분을 통해서 모두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 무상취득 당시의 물건의 시가 3억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면 3억 중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3분의 1이 제 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반환된 상당액을 계산해보면 상속 개시 시점에서 보면 6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3분의 1의 지분을 가져온 셈이 돼요. 즉 사실상 2억을 제가 반환받은 셈이므로 유류분 부족액보다 더 많이 받았으므로 부당합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춰보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물건의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 개시 당시에 물건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야 유류분 부족액만큼만 반환받게 되더라.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독해한 상태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반대 해석하면 상속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다 채워주죠. 그래서 일부에 한정된다는 적절하지 않고 굳이 적절하게 바꾸려면 유류분 부족액이 아니라 조금 길더라도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일부에 한정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것도 1번이랑 똑같은 반대 해석이죠. 법학지문에 꼭 나오는 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 이건 무상처분이 아니니까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번도 역시 반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가 있다. 언제 제한될 수 있죠? 유류분권자가 달라고 할 때. 이게 뭐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죠. 이러이러한 때 무상취득자 반환해야 된다. 5번도 무조건 적절해서 정답은 2번.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전부를 반환받는다라 그랬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고 무상처분한 물건의 가격이 아주 낮으면 저는 아무것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아버지의 전 재산이 요 물건 하나였는데 이 물건을 남에게 줬어. 그럼 아들인 저는 물건 전부를 반환받을 수 없고 2분의 1 받을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틀린 게 아니라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물건이 3억짜리였어요 근데 내 부족액이 1억이 아니라 2억이에요 그럼 나의 지분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커지죠. 이때에 무상취득자의 지분은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작아지죠. 따라서 커진다가 틀렸습니다. 작아진다.
3번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면 돈으로 줘야 된다 그랬죠. 지분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사실 3번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게 지분으로 반환을 했으면 물건을 반환한 겁니다. 물건을 어떻게 반환하냐?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 소유권을 나눠주는 식으로 반환하고 그걸 지분이라고 한다 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분으로 소유권으로 반환을 받았다면 그것은 물건을 반환받은 거예요.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선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죠. 돈으로 반환하는 건 예외였어요. 물건 그대로 주는 게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자의 요구와 무상취득자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둘이 합의했을 때는 돈으로 줄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그냥 물건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해서 정답. 5번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이때의 반환은 지분이 반환된 거죠.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도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분, 소유권을 반환받는다. 이 소유권 반환이 물건의 일부를 반환받는 거죠. 3번이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이해가 되죠? 1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로 한다. 이게 왜 취지에 부합해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을 이익. 이거를 보호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주관식처럼 풀고 그 주관식 정답을 이 선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정답 2번이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하여 산정하니까 다른 선지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갑의 재산으로 A와 B가 있는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다. 갑은 을에게 A를 무상으로 넘겨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무상으로 줬던 A의 시가는 무상취득 당시에는 300이었으나 사망했을 땐 700. 그리고 아들인 병은 사망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자, 동일이란 단어는 지문에 나오든 선지에 나오든 보기에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 되니까 잘 주목해야겠다. 이런 패턴 기출문제에서 수도 없이 봤던 거예요. 동일 외에도 포함, 1대1 대응 등등등이 있었죠. 자, 보기의 상황을 구조화해볼게요. 이것도 이중첨부법 지문처럼 표를 줬다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직접 그렸어도 좋아요. 그릴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해줍니다.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이 살아있을 때 A랑 B가 있었어요. 근데 무상으로 갑이 을에게 A를 탁 줘요. 아, 그럼 B, A. 그리고 아버지 사망해요. 그럼 아버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고 이 B는 병이 갖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을은 그대로 A를 갖고 있고 B는 가격이 100으로 동일하고 A는 300에서 700이 됐어요. 자, 사망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은 800이고 그러면 B의 유류분은 400이 되겠죠? 만약 A의 가치 상승이 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때는 무상처분 시점 기준으로 총액이 400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200이 될 거고요. 자,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시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나의 유류분은 400인데 지금 100을 상속받았으니까 차액인 300이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고요. 2번은 지분을 따지는데 을의 노력과 유관하냐 무관하냐랑 상관없이 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사망 당시 A 물건의 시가 700에 내 유류분 부족액 300을 하면 내 지분은 7분의 3이죠.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은 200이고 100을 받았으니까 부족액은 200 빼기 100 해서 100이죠.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물건의 지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물건 시가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700분의 유류분 부족액 100을 하면 지분은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입니다. 7분의 1의 지분을 받아야 700 곱하기 7분의 1 해서 유류분 부족액 100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때 3분의 1은 무상취득 당시에 A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을 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문 설명에서 했었죠. 자, 끝으로 5번이 재밌습니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B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얼마예요?
100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다, 적절합니다. 지문의 큰 흐름, 특히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요거에 주목해서 읽어나갔다면 막 복잡하게 기억해야 될 것도 거의 없고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문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있다면 이 극한 지문 법학 꼭 맛보기 파일 보기 바랍니다.